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오늘 항공운송사 면허를 취득한 지 4년 만에 2호기를 도입했습니다. 에어로케이 2호기는 에어버스사의 180석 규모 기종으로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일본 오사카 노선을 다음 달 6일부터 주 14회 운항할 예정입니다. 에어로케이는 연말까지 항공기 4대를 추가 도입해 일본, 몽골, 대만, 마카오 등 4개국 10개 노선을 확대 운항한다는 계획입니다.